여기에서 아주 웃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아 이거 동욱이 형이 물에 뿌려가지고 영식이 형이 맞아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참아 이거 내가 수불충이 받들어 이런 이거 이런 이래가지고 이거 숨은 구름 찾기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그박사. 예그박사는 이거 빨리 사면 이것까지 주거든요. 이거 스티커. 이거는 일단 리뷰를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아주 재밌어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 아, 예그박사가 미션이 되겠네요. 왜 그래? 예그박사는 지금 예그박사만 4개예요. 지금 1, 2, 3, 1, 2, 3. 예그박사만 4개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치만은 뭐지? 이게 거제 랍스터예요. 알몬은 어쩌구저쩌고 이거 어쩌구저쩌고. 잠깐만, 이거 구건이랑 이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이거 구건이랑 이어지는 장면인데. 잠깐만요. 구건이랑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산호 왕산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표층이 제일 낮고, 초심의 층이 가장 낮다는 말입니다. 돌고래들이 죽었어요. 아, 죽진 않았구나. 밑속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아까 봤던 그 랍스터였나? 가지였나? 어쨌든 똑같이 생긴. 여기에서 이거 블로우피쉬 맞나요? 블로우피쉬보다는 멋있게 생겼는데? 이거 블로우피쉬 맞나요? 이거 블로우피쉬인데 분명? 이거 분명 블루보핏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생겼죠? 맛있겠다. 잠깐만요.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긴 녀석이 한 마리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는 거죠? 오, 이 대왕 오징어.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생긴 오징어를 지나가면은 역시 블로브피쉬보다는 그냥 물고기에 가. 귀여워. 귀엽니다. 아주 귀여워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 전 처음 봤을 때 아주 귀엽다 귀엽다 했는데 여기 안에 들은 게 눈이거든요. 물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 어쨌든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왕 오징어가 너무 맛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으면 죽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에 수상한 로봇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꽃게라고 하기엔 너무 각하고 이거 눈이 너무 노란. 레이저 쓰고 있네 생각해보니. 바다에 미꾸라지가 사네요. 이거 미꾸라지 아니에요? 이거 미꾸라지처럼 생겼는데 미꾸라지 아니에요? 이거 미꾸라지죠? 이거 바다에 미꾸라지가 사네요. 오, 이상하다. 로봇을 먹고 있는 물고기들은, 잠깐만, 이거 곰벌레처럼 생긴. 요리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거 등장하는 생물들이 여기에서 안, 소개를 안 들었네요. 하늘고래?
펠리컨 장어, 대왕 오징어, 감벌레가 있네요. 근데 아까 그 공벌레처럼 생긴 얘는 왜 나온 거죠? 마치고요. 일단 이거 슈퍼맨과 과학찾기 이건에서는 스티커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건은 슈퍼맨 즉 이건이니까 이건 일단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슈퍼맨 영상을 제가 한번 보긴 하는데 이거 유튜브를 어쨌든 찍은 것 같습니다. 나온 걸 일단 에그박사도 빨리 사면 굿즈가 있다는 거. 그치만 저희 학교 학급문고에는 에그박사 직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쉽네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거 늦게 해도 이거는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소리 나왔더라? 어쨌든 이게 오늘 할 겁니다. 근데 이건 10건은 원래 있던 거고 이거 이거는 이거 나왔고요. 근데 이게 뭔 그림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귀신들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